우리 영원한 우리의 당대표이시죠. 홍준표 대표님과 또 우리의 영원한 시장님이신 안상수 시장님 함께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원래 인천이 대한민국으로 치면 4대 도시입니다. 4대 도시 중에서 과거에는 서울, 부산, 대구, 그 다음 인천이었는데 지금은 인천은 대구는 넘어서서 부산하고 거의 근접해 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수도권이라는 이점도 있지만은 공항입니다. 70년대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가서 모든 산업이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그것은 하늘길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늘길은 현재 인천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천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 버금가는 그런 경제 수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인천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인천 주변이나 또 인천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주거 환경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안상수 시장님이 다시 한번 지금 시장 선거 나가려고 하는 거죠? 뭐 도전을 할 생각으로 오늘 이 행사를 만들었다고 저는 알고 왔습니다만 송도 신도시 개발하고 인천이 지금 3대 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분이 저는 안상수 시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인천이 한 번 더 점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도시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전해주고 저는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두 청년 대표가 환영의 꽃다발을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 내주시고요. 앞쪽 바라보시고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